저희 지금 먹을 데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번 랍스타 스프를 비스크? 먹어볼게요. 어때요? 어이씨? 어이씨? 먹어봐. 미쳤지? 너무 맛있지? 미쳤지? 약간 해물탕에 약간 크림. 어, 맞아. 해물탕인데 느낌. 외국의 맛을 더했지. 외국의 맛. 여러분, 스피커도 샀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오자마자 스피커를 샀어요, 하나씩. 왜냐면 스피커 없으면 못 살아요, 저희. 진짜. 저희 거북스는 스피커 없이 못 살아. 나 진짜 약간 뭐 엎질릴까봐 진짜 지금. 와, 아찔함 그 자체야. 자, 먹어볼까? 먹어볼까, 이제? 드디어? 우리 소스도 있잖아. 아, 맞아. 어디 갔어? 데리야끼 소스랑. 저 이거 앞에 타코야끼 아저씨가 파는 거 봤거든요. 여기다 붓는 거 어떠냐? 오, 야. 다 세팅은 다 잘 제대로 먹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물지? 물이 나오는데요? 저 데리야끼 약간 물. 잠시만. 뭔데? 결국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여러분 끌게요. 네. 저희 뒤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리나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냥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그냥입니다. 오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 심야 지금 여기 7시 7분 애매한데 밤도 아니잖아. 지금 7시니까 7, 7, 칠린, 칠리나, 예스. 칠한 분위기, 예스. 안녕하세요. 칠린하는 시간, 칠리나 라디오이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에스파의 카리나 씨인데요.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왕년태봉산 날다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 이분 저희 아주 오래된 청취자이시죠? 왕년태봉산 날다람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2살 왕년태봉산 날다람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 뉴욕을 오게 되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 뉴욕에 와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DJ님, 뉴욕에서 할 만한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아, 뉴욕 제가 또 빠삭하죠. 이거는 제가 진짜 찐 추천. 아마 나중에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켄소라는 분의 초대를 받고 저희가 Summit One Vanderbilt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전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뷰도 뷰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약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진짜 약간 와우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봐라. 뉴욕에 오면 꼭 가봐라. 카리나 추천 여행지?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오늘의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궁뎅이들 잘 자요.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궁뎅이들은 왜 궁뎅이들이냐? 내 미래 고양이를 궁뎅이잖아요. 내도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뎅이로 세계관 통합을 해버린 거지. 잘 자요 궁뎅이들. 댕이, 댕이로 하자 댕이. 궁뎅이 하면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으니까. 잘 자요 댕이들. 안녕. 굿나잇. 그러면 지금까지 지민 라디오를 시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라디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요.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가 여기 이제 뉴욕 오자마자 첫 번째로 산 게 뭘까?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호텔방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좀 음악을 좀 이렇게 좋게 들으려고 이렇게 스피커를 샀고 조명도 있는 라이트 스피커. 예쁘죠? 제가 이제 뉴욕을 도착해서 타겟에 갔어요. 약간 생활용품 이런 거 사야 되니까 사러 갔는데 제가 몇 개만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귀여운 밴데이드. 피카츄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일단 샀고 그리고 가글. 얘는 그냥 알잖아요. 필요하고 급할 때. 그리고 알러지약. 저는 뭐 먼지 이런 거 알러지가 많고 막 기침 많이 하거든요. 그 느낌 알죠? 약간 그 느낌. 그래서 알러지약 필요하고 그리고 얘인데 제 추억 기억으로는 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약간 정 때문에 산 껌이고 또 얘 제가 처음 완전 처음에 콤부차를 먹어봤을 때는 약간 식초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했는데 근데 얘 매력을 좀 알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상큼하게 땡겨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럴 때 가끔씩 콤부차가 땡겨요. 근데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시원한 느낌.
약간 건강해진, 약간 뭔가 깨끗한 느낌이랄까? 맛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면 저는 환영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가 휴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복을 입고 한번 쇼핑을 가볼까 하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아우터를 몇 개를 입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슛 무스탕 이런 느낌이었어. 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한 롱코트. 이거 제가 겨울에 자주 입는 롱코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버사이즈거든요. 얘도 빈티지 샵에서 산 것 중 하나인데 이 부분도 예뻐가지고 그냥 냉큼 샀어요. 이것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입니다. 이런 느낌. 또 이렇게 입으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롱코트를 입으면 이것도 안에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어떨까. 여러분의 픽은 뭔가요? 댓글? 어쨌든 그러면 롱코트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오늘은 숏 무스탕. 얘가 안에도 털이라서 아주 아주 따뜻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비슷하게 입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딱 10시여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싸줍니다. 저는 쇼핑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따가 갔다 와서 패션쇼 한번 할게요. 안녕. 짜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머리와 목도리가 달라졌죠. 한국에서 목도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아웃핏 요렇게 총총 뉴욕시리를 걸어다녔고요. 약속한 대로 오늘의 쇼핑. 아! 머리끈도 샀다. 귀엽죠? 구청밴드. 쇼핑 하울. 이렇게 목도리를 샀고요. 다음은 이건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를 풀었죠. 바로 짜잔! 짱 귀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귀여운 비닐을 하나 샀습니다. 짠! 짱 귀엽죠? 이렇게 써봤고요. 짱 귀엽죠? 제가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기념품을 하나씩 사오자.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마그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자. 나중에 그렇게 기억을 하자 해서 그 첫 시작으로 이 뉴욕 with King Kong을 시작으로 하려고 사봤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 자석들이 쌓여져 있는 거를 한번 공유를 할게요. 지민이 여행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쇼핑 하울 끝! 이제 저는 농구를 보러 갈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뉴욕의 마지막 아침인데요. 빠빠이 합니다, 이제. 일단 퍼레이드 너무 재밌었고요. 다양한 경험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제 휴일 있었는데 휴일에는 그냥 호텔에 가만히 있다가 잠깐 밥 먹으러 나갔다가 오고 별 특별한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길게 오면은 또 다양한 데도 많이 가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아쉽네요. 가려고 하니까 눈에 많이 담아놔야지. 비둘기도 저희 멤버들이 비둘기 진짜 무서워하는데 저랑 닝닝이는 안 무서워해요. 비둘기 그냥 새예요. 뒤뚱뒤뚱. 다음에는 날씨 조금 안 추울 때 와서 거리도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이쁘게 많이 찍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보여드리고 빠빠이 뉴욕. 너무 재밌었습니다.
뉴욕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처음 와보고 또 그랬는데 팬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아, 어제 쇼핑도 했구나. 저 어제 쇼핑도 했어요. 쇼핑 갔는데 마이분들도 만나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 미국 오면은 알아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진짜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 거예요. 영어 좀 배워요. 훨씬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지. 좋지 좋지. 제가 저번에 인천에서 뉴욕 올 때 기내식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어요. 제가 자서 못 먹어가지고 이번에 갈 때는 제가 잠을 지금 충분히 좀 잔 상태라가지고 깨어있어 보려고요. 인천에서 뉴욕을 넘어온 기억이 없어요. 감았다 떴는데 도착했어요. 아, 배터리가 없어요. 이제 꺼질 것 같은데? 작별 인사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뉴욕을 떠나고요. 한국에서 봅시다. 한국에서 이제 연말이니까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윈터랑 에스파도.